크로징 100% 가능합니다. 언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윤석의 거침없는 초대석, 그리고 영업외신 140회입니다. 클로징 100%. 아마 신만이 할 수 있는, 신도 힘들죠? 왜냐면 신이 다 된다면 우린 다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신도 힘든 것을 하고 계신 분, 박병률 이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마무리만 하는 겁니다. 그 작업들을 이제 지금부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회에서는요, NS홈 쇼핑의 콜센터에 근무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남는 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지식인을 하시다가 블로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재밌네 하다가 보험 계약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블로그도 지금 봤고요. 지식인도 제가 봤어요. 네.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면 제가 봤는데, 고수 맞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고, 저도 지식인을 한번 댓글을 담아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뭐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블로그나 지식인은. 근데 이 정도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돈 주고 배운 게 아니라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도 닦다가 이렇게 득도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혼자 하신 거죠. 저희 와이프는, 맨땅 헤딩. 저희 와이프는 항상 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네. 나눠주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 네. 애초에 정말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분들이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면 그 사람 스타일로 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혼자 할 것 때문에 누구나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동생회사는 누구나 다 하고 뭐 수수료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냥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3, 4년 전부터죠. 3, 4년 전부터 많은 영업인들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언택트 영업. 그래서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뭐 카페나 블로그나 정말 많은 영업인들이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보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당장 할 수 있고, 블로그 당장 만들 수 있고, 예. 카페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다른 쪽에서는 책이 있어요. 무슨 블로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보험 쪽에서는요, 그런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 이분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시는 분은 되게 많은데 의미 있는 생산성, 소위 말하면 억대 연봉, 여러분도 보통 이 영업인들의 어떤 성공 기준을 억대 연봉 그걸 달성하신 분은 한 명도 못 봤거든. 그리고 실제 이 방송에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들, 뭐 기대성 같은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냥 대면으로 하시죠. 대면이지. 아니, 완전히 콜 영업을 하든가 예. 완전히 콜 영업을 하든가, 콜 영업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대면이라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콜 영업 같은 경우도 사람이 붙는 건데 네네. 이분은 이제 그 텍스트로 붙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십몇 년 전부터 사실 많은 영업인들이 이쪽을 굉장히 많이 문을 두드리고, 저도 약간만 하려고 했지만 의미 있는 생산성을 내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이분을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분의 그 계약 건수가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은, 보통 300건 연간,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내용에 하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08건, 2018년은 500건, 2019년 650건, 2020년 360건, 거의 매일 한 건이신데, 그 다음에 2020년은 보험료, 지금 진행 중인 네, 진행 중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또 보험료 사이즈도, 그럼 이 세 가지도, 아, 그럼 만 원짜리 뭐 싼 거 보험 파나 보다. 그게 아니라 또 월 보험료, 평균 보험료 사이즈도 200만 원 넘어가니까 이거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억대 연봉은 넘어가시는 거고. 그렇죠. 뭐,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SNS의 힘이라는 게요, 대면 영업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대면 영업은 내가 당장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활동을 안 하면 그냥 그 다음 달은 그냥 뭐 영업이 훅 들어드는데, 이 SNS는 나 대신에 지금 글이 올라와 있고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활동 안 하면 이제 쭉 내려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업다운이 좀 덜해요. 네. 그래서 아마 SNS가 힘든 게, 뭐 하다가 뭐 한 보름 좀 쉬었어. 그래도 뭐 계약이 들어오네? 이러면 사람 심리가 놀고 그렇지.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며칠 내가 안 올려도 뭐 연락이 오네.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서 물어봤어요. 매일 하십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루에 무조건 하나, 한 건에서 두 건 이상의 글을 올리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 천 건이 넘어요. 블로그를 보니까 글이. 네. 뭐 그 쓸 게 있습니까? 지금 보험에 대해서? 소재의 고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보니까 아주 요령껏 이렇게 어떤 글이 이제 우선 무슨 블로그부터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구자의 알뜰보험입니다. 선구자의 알뜰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딱 떠요. 블로그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십시오. 저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고객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글도 있어요. 뭐 주차장 사진도 있고 뭐 아파트 새롭게. 단지 사진도 있고 보면 아무 상관없는 네. 그런 사진도 막 올리면서 뭐 가는 과정 뭐 어디 카페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나 많은 글을 써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고객을 만나는 과정을 좀 옮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신선해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도입이 들어가는 것. 네. 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뭐 설계한 거 이런 것도 쭉 나오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지금 이분을 만나서 설계를 만든 듯한 그 리얼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걸 이제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시면 천 개가 넘는 글을 보잖아요. 우리 영업 잘하시는 분들 동행은 해도 계속은 못 쫓아다니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그냥 다 오픈하신 거야. 본인의 동행을. 네. 볼 때 뭐라 이거지? 천 네. 몇백 건을. 그러니까 네. 일종의 나체 영업이죠. 빨가벗은 거예요 그냥. 답변도 빨가벗고 올려주고 그냥 그래 다 퍼먹어 그냥.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뿅 가가지고 그냥 보일 듯말 줄 알았더니 홀락 벗고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거지 뭘.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다 오픈하시네요? 오픈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제가 그렇게 할 줄밖에 몰랐어요. 블로그를 어디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교육기관에서 네.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어떻게, 하자 그냥 다 벗자 어떻게 이렇게. 올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어떤 보험업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글을 쓰다가 네. 이제 아침에 뭐 조회 시간에 특징적으로 얘기한 상품들 이렇게 듣고 그걸 그대로 옮기고 그러니까 상품 소개를 주로 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그 실비 사실 실비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손 정확하면 저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 고객님들마다 실비 보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썼죠. 그게 그 네이버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질적인 것을 써주신 거잖아요. 그게 키워드가 잡히는 거고. 네네. 해시태그에 들어가는 거고. 요즘에는 키워드 생각해서 많이 쓰는데 처음 네. 쓸 때는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그냥 내가 궁금한 거. 그냥 고객 제가 이렇게 쓸 줄 모르니까 그냥 좀 무식하게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꼭 여러분이 뭐 배워가지고 뭐 키워드 생각하고 뭐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연관 검색어 검색하고 쓰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시작은 이게 무조건 단계가 있는 거네. 써야 됩니다. 아 다른 그러니까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영업인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이런 건데 그냥 해요 막 이거를 막 이렇게 고민을 안 해. 근데 고민하면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영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은 예. 그 옆에 계신 김효석 박사님 여러분 이 김효석 박사님 OBM TV라는 채널 들어가 보세요. 그럼 구독자 수가 지금 7만 명 넘어가시는데 동영상이 2,500개야. 이건 미친 거거든. 왜냐하면 저도 세일즈 TV라는 영상 채널을 내가 판 다음에 아, 일주일에 3개씩 올리자. 와, 이거 진짜 어려워,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140개거든. 예. 1년 반 동안 띄역띄역 한 게 140개야. 그러면 지금 영상을 지금 2,500개 올린 이분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유튜브 20년 전부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막 올리는 거야, 이씨. 모르고 막 그냥. 막 올리는 거야. 올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터지는 거지, 뭐. 맞아요. 이분도 네. 그냥 막 하자. 계속 오시잖아, 계속. 아니, 근데 저도 그게 막 하지는 않아요. 그 말의 표현이 그런 거죠. 막 올리신다 그래.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아니, 그 박사님도 사실은 그 한 달에 몇 개 정도 올리세요? 거의 30, 40개씩 올리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뭐 30개 이상은 올라가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유튜브 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유튜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아마 한번 저 일주일에 3개씩 해보세요. 그것도 정말 빡셉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꾸준히 한다는 게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SNS 영업은요. 트렌드 영업이긴 해요. 계속 분위기가 트렌드가 바뀌긴 한데 그 아무리 바뀌어도 그 안에 내재된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뭐 요령만 좀 바뀌는 거지. 그냥 꾸준히 한다. 소통하는 거. 진정성. 중요한 건 진정성. 이 사람이 네네. 진정하냐. 네. 상업적이냐. 물론 상업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오픈하는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도전하는 분들에게 네. 또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서 네. 도전할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분명히 SNS 도전하신 분들이 이 고개를 못 넘어가서 분명히 힘드셨을 텐데 처음엔 다 초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하면은 처음엔 계약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멈추거든요. 근데 많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멈추는 기간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면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니까 만나면 그래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보이니까 활동을 사실 안 해서 문제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계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SNS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비대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겪지 않으셨어요 혹시? 제가 2017년 4월 이제 보통 보험회사의 상품이 4월 달에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3월 달에 원래 계약이 되게 좀 많이 쏟아집니다. 네, 네. 2017년 3월 달에 그 전까지는 뭐 열몇 건씩 이렇게 쭉 하다가 2017년 3월에 갑자기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42건 정도를 그 달에 첫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지? 왜 이렇게 상담이 자꾸 카톡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그때는 아직 또 스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도 아직 그렇게 많이 통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설계 사진 만들고, 청약서 놓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뭐 40몇 건 하고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빠듯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이 해도 굉장히 느긋, 여력이 생기니까 시스템이 생기고 그냥 어떻게 그 각 보험사마다 이제 GA 있는 설계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설계 매니저들한테 각각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일을 일을 분배를 해서 제가 또 건수가 많으니까 설계 매니저들은 건수가 많고 계약을 해주는 사람을 위주로 해줍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후순위에 있다가도 바로 앞으로 가겠죠. 역시 인생은 불공평해. 네. 뭐 제가 그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여러 건의 계약을 해도 좀 한가한 편입니다. 그럼 기복 없이 계속 그냥 실적 계속 나왔군요. 이렇게 떨어지는 적이 없었었어요. 없었고요. 2017년 3월부터 없었구나.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약간 이런 이렇게는 올라가죠. 우상향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방향은 계속 이렇게 됐고 예를 들면 뭐 전달에 뭐 200 했다면 이번 달에 뭐 180, 150 이런 적은 있었지만 갑자기 푹 끊겨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은 없죠. 그게 SNS 힘인가요? SNS 영업이 쌓이니까 계속 글은 쌓이고 콘텐츠는 올라가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느 고수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SNS를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때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네. 어느 경제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언제 경제에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진다. 네, 절대 안 떨어진다. 쇼도 되는데 계속 좀 올리시잖아요. 그게 이제 쇼도 되지 않습니까? 안 올리면 좀 불안하죠. 이제 한번 하루에 한번 올려야 이제 좀 편하게 몸이 이제 됐구나.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된 거예요. 안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무조건 습관이야 올려야 이거는 네. 습관. 원래 습관은 안 하면 불편한 거거든. 네. 그런데 해놓으면 좀 시원하고. 네네.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아침에 9시 전까지 무조건 하나를 올리고. 아침에 9시 전까지요? 네네. 아니면 새벽 자기 전에 하나 올려서 예약을 걸어놓죠.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올라가는 블로그를 신뢰성 있게 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뭐 그 얘기는 뭐 이런 네네.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는데 네, 정답이 없어 진짜 이거 그냥 하루에 하나 뭐 그게 예를 들어 뭐 꼭 뭐 9시 9시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하루에 하나를 하나씩 쭉 올리면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지식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지식인의 글을 하나 채택을 하고 이분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기 전에 제가 저도 이제 고객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알게 된 건데 제가 쓴 건들을 쭉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 사람 히스토리를 보는구나 히스토리. 복사 붙이기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진성으로 각 답변에 맞게끔 글을 썼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쓴 글을 나한테 똑같이 갖다 붙였느냐. 네네. 그걸 본대요. 네네. 그래서 어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 분 대령님이 있습니다. 네. 대전에 어떤 대전에 어떤 교육 사령부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대령분이셨 중령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3개월 동안 지식인에서 지켜봤구나. 관찰하시고 네, 가족 보험을 저한테 다 하셨어요. 이야, 그분 진짜 꼼꼼한 사람이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그 전에 설계사한테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겠다.
겨우에서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았죠. 3개월 동안 관찰했다. 3개월 동안 당신을 지켜봤다. 무섭다. 저하고 몇 명을 더 관찰을 했다고. 아, 혼자만이 아니라 네네. 그중에 비교해서 위너 하셨나요? 1등. 네네. 아, 절대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세요? 컨트롤 V, 컨트롤 C 하는 게 있죠. 어, 있는, 예, 예. 있지만 항상 들어가는 문구는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네, 네. 성실하게. 결국은 SNS도 정성이네, 정성. 정성을 드리고. 그죠? 예. 아. 그러니까 요령은 아주 최소한에 안 할 수는 없어. 아니 SNS는 또 깨부리기가 예. 쉽거든. 왜냐하면 예. 이 복붙의 유혹이랄지 이런 거에 시달리죠. 왜냐하면은 매일 이렇게 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꾸준한. 근데 저도 오늘 반성했습니다. 나도 그냥 유튜브 맨날 하나씩 매일 올려볼까 그냥. 이건 이게 진짜.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복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열심히 하는. 그것도. 예, 복붙을 또 복붙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붙하는 항상 똑같은 글을 올리는데도 그분 글을 채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죠. 꾸준합니다. 보험 이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워낙 보험에 대해서 그분의 학식 수준을 떠나서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런 뻔한 글들을 그냥 모든 답변에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이 되는 듯한 그런 질문들 애매하게 해갖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엄청 길게 완전 길게 써놨어요. 맨날 근데 똑같은 글이야. 근데 그걸 채택을 하더라고. 그 채택을 해서 그런 분들이 또 신등급이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회사, 정답은 없네. 회사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그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또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실적이면 당연히 두각을 나타내시고 돋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사 또 마케팅 이사 또 대우를 받고 계시니까 분명히 회사 내에서도 나도 그러면 박병희 이사님 같은 경우를 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의가 들어오고 근데 또 아낌없이 다 알려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따라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많은 문의가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금지돼서 못 나갔는데 네. 제 경험으로 이제 그 이제 저희 연도 행사, 예, 연도 대상, 연도 예, 행사, 컨벤션, 예, 컨벤션을 갔었을 때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연도 대상 받으신 분인데. 뜬금없이 이제 제 팬이라면서 저 그런 얘기도 손 들어봤어요. 이런 외모에 뭐 팬이란 말을 하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 그 315M이라고 있습니다. 315M이 뭐냐면 한 달에 5만 원 이상을 15건 이상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어떤 실적을 시책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상패를 주거나 아니면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꾸준함을 이제 네, 그 꾸준함 315M을 제가 지금까지 한 34개월 정도 항상 1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3W 같은 거구나. 3W 같은 거니까 네. 한 달에 건당 보험료 5만 원 이상을 15건 이상씩. 그러니까 보통, 5만 원 이하면 0.5건. 네. 0.5건. 네. 네. 일종의 3W 같은 레코드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저한테 뭐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네이버 지식인가 블로그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특별히 글을 좀 쓰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예전에 뭐 이런 SNS를 하셨다거나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처음 시작하신. 그냥 했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를 보시면 초기 글 쓴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형편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안 지우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첫 번째 글. 네. 꼭 보고 싶네 들어가서. 첫 번째 글은 제가 교보생명 있었잖아요. 네네네. GFP 뭐 이렇게 법인 영업에 대한 단상을 제가 적어놨어요. 아주 좀 화가 난 토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양심이 없으면 법인 영업에서 사람만 리크루팅하면 그게 가장 제가 3개월 있다가 느낀 거였죠. 여기서는 법인 영업 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번다. 라는 게 본능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이 없으면 그걸 하는 게 제일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초기에 몇 가지 글을 화가 나서 적어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걸 지우지 않았는데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아직 후배들이 보라고. 이렇게 형편없이 글을 썼다. 형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 예, 점점 더 발전해, 뭐 발전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게 교보제네요. 그냥 그 글을 보면 뭐 그게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그리고 요령, 뭔가 빨리 필살기 이런 것만 원하잖아요. 그냥 하신 거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쭉 보기만 해도 흐름만 보기만 하다 아 이렇게 발전을 하셨구나 그러면 거기서 변화된 부분만 이렇게 느끼면 내가 하면 되는데 그냥 알아서 좀 해주세요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네 그 지식인을 할 때도
고수가 보입니다. 어떻게 글을 쓰는지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저보다 고수가 한 이제 저보다 친구 수가 많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이제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는 전속 설계사님인데 네네네네. 그분 답변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분 답변하는 건 제가 절대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어차피 제가 안 될 거니까 그분을 피해서 그분이 유일하게 저보다 친구 수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진성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으로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을 뺏기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되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쓰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 간의 교감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다 느껴서 사람들이 또 연락도 오고 또 거기서 충분히 저한테 신뢰를 했으면 바로 뭐 이것저것 받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설계사님이 해주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이제 바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죠. 그러니까 딱 만나서 계약할 때 그냥 100%가 되는 거죠. 이미 다 검증이 됐고 뭐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냥 이분한테 해야죠. 그래서 얼굴 딱 봤을 때 그냥 사인하러 만나는 거. 네, 사인하러 사인하겠다고만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또 SNS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SNS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면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데 내가 20명 설계사를 다 부를 순 없잖아요. 네. 그럼 그중에 뭐 한두 명 정도를 비교를 한다든지 SNS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시달려서 막 학을 띠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막 간만 그 정도뿐만 아니라 딴 데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이 와요, 이게. 딴 데는 뭐 하면은 뭐 유모차 준다는데, 어리모하면 유모차. 그래요. 대놓고 알리시면은요, 카톡으로 와요. 그래서 딴 데는 이거 가입하면 유모차 준다는데, 여긴 뭐 해주실 거예요? 있지 않으시겠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그 뭐 유모차 카시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또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만의 전략인데요. 보통 태아보험을 제가 많이 이번 달에도 여러 건 팔았는데 선물 준 적 없습니다. 선물 주지 않고 저는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장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팔 때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태아보험 보통 카시트나 이런 걸 받으려면 일정 정도의 보험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싸게 해서 그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보험료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또 둘째를 낳으면 반드시 기존에 그 처음에는 한 15만 원, 13만 원 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한 8, 9만 원대로 줄죠. 네네. 이런저런 담보가 빠지니까 해야 될 담보가 빠지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둘째 태어나면 이제 첫째 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또 갈아타게 됩니다. 이런 전처리 너무나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3, 4만 원대로 하자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돌 지나서 두 돌 되기 전에 그냥 무해지 100세 만기로 또 한 4, 5만 원대로 갈아타자. 그러니까 그 한 아이에 대한 보험료를 4, 5만 원대로 내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리면 고객님이 9만 원, 10만 원 할 때 그 비용의 차이가 사실상 만 원만 차이 나도 20년 납입이면 240만 원. 그렇지. 2만 원 차이 나면 480만 원이기 때문에 고객님 돈으로 그냥 사시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뭐라 하십니까? 그냥 싸게 갑시다. 그리고 카시트는 본인 돈으로 사시고 그냥. 그렇죠. 이거네. 왜냐면은 이런 일이 맨날 이 SNS에 항상 장벽 중에 하나 뭐냐면은 요즘에는 고객들이 오히려 공격적이에요. SNS 얼굴이 안 보이니까 우리 만나서는 뭐 해주세요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SNS에서는 카톡에는 안 보이니까 대놓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해주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입하십시오가 많으니까 요구한단 말이지. 그러면 또 FC 이 설계사 입장에서는 적게 팔아서는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당연히 비싸게 또 자기는 세일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싸게 팔자니 그런 거에 대응하다면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집어던지고 유지가 이게 생산성이 안 떨어지니까. 아예 정직하게 그냥 아예 하시는구나. 제 나름대로 그 카시트나 그 유모차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전략을 그렇게 세웠고 네. 그 전략이 고객님 그 산모분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1년 반이나 두 돌 되기 전에 다시 갈아태우는 거죠. 그럼 또 저한테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좋고 어차피 3세 만기를 계속 20년 납으로 내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예, 예, 예. 실비는 단독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 그래서 한 아이에 대해서 4, 5만 원대로 쭉 4, 5만 원대로 한 21년 6개월 정도 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고객님한테 궁극적으로 좋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제 말에 찬동을 하고 제 말에 찬성을 하면 이제 그렇게 바로 가입을 하십니다.
자, 지식인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실비보험 또 태아보험 치면은 우리 박병윤 이사님의 이제 답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건 그 닉네임, 그 답변에 이제 그 닉네임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네, 직접 전화도 010땡땡땡땡 해서 넣어요. 네. 직접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그 이유가 있으시죠? 그 밑에다가 달면 안 되죠? 그래다가 달면 안 돼요. 몇 번 달았다가 처음에 이제 저도 네. 몰라서 달았다가 경고를 맞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한테. 네이버에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이 와요? 메일로 옵니다. 이렇게 몇 번 걸리면 정지시키겠습니다. 아이디죠. 가장 청청벽력 같은. 아이디 정지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때 그냥 오금이 하면서 쫙 이렇게 온몸에 한기가. 죄진 것 같은 느낌이 네.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 고수들을 보니까 고수들이 이제 010을 이제 숫자 010을 안 넣고 영문자 OIO. OIO. 야, 그 정말 좋은 노하우다 이거. 그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또 OIO. OIO. 그치,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OIO. 알고 있으면 안 걸리죠. 네. 그런 방법. 여기도 걸릴 텐데. 아, 그렇게 또 피해가는구나. 네. 닉네임으로. 어차피 다 하나씩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이버에서요. 그렇죠. 어차피 네. 알고리즘으로 로봇이 보는 건데 네, 그거는 네. 전화번호인지 모르죠. 네. 그렇게 섞어서 그리고 또 닉네임을 숫자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전화번호인지 숫자인지 모르게 하는구나. 닉네임을 숫자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부터 후배들이 다 이제 숫자를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금방 카피하는구나. 그럼요. 저도 카피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SNS 영업에 또 이게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뭔가 된다 싶으면 베끼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건 진정성 갖고 누적을 시켜야 돼 결론을 보니까. 그래야지 남들이 못 쫓아오지. 예. 왜냐하면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은요. 아시겠지만 이 SNS나 이런 사이버는 복제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복사, 남의 것도 복사해서 붙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들 하는 건데 결론은 결국은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너무 이게 화려하지 않게 담백하게라도 꾸준하게 정성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를 똑같네 결국. 그렇죠? 아니 영업이라는 뭐 솔직히 건. 그래요. 저도 그 제가 이제 쇼스트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멘트를 해요. 방송할 때. 그리고 저도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제가 멘트를 저쪽 홈쇼핑 쇼스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내가 만든 멘트인데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쪽 쇼스트 멘트를 또 어느 년 중에 하고 있더라고 네이버로. 그러니까 아이 그냥 다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걸 속상해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런 마음이시죠? 네네. 나도 어디서 뭐 배운 거니까 뭐 너도 배워라. 그래야 마음을 비워야 꾸준히 가는데 이게 속상하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야. 아이씨 얘기하면 다 베끼니까 나 안 해야지 이러면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베껴주는 것도 영광이죠.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어떤 영업인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강의 중에 무슨 화법을 했더니 예. 이거 자기 지점장님이 자기가 만든 거라고 자기 배웠다고. 내가 옛날 영업에 지금 팟캐스트에서 예. 4, 5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뭐냐면 그래도 내 걸 베낄 정도, 내 걸 베껴서 자기가 만들었다 할 정도면 좋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맞아. 나도 유튜브에 목사님이 내가 한 3Y를 강의하고 계시다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3Y 그래서 오. 저도 우리 김현욱 박사님 거 저도 많이 뵙게요 은근히. 아니 저는 그냥 하시라고 포장을 그래. 대신 슬쩍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뵙김의 대상이 되는 건 좀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쫄쫄하게 여기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식인부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래 이분한테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지식인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는데 무슨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선구자의 알뜰보험. 네. 선구자의 알뜰보험을 일단 서로 이웃하시고 저도 했어요. 서로 네네. 이웃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인 가서 또 박병림 이사님이 딱 나타나면 또 이렇게 친구 네. 추가하면 또 받는다면서요. 댓글 다는 걸 다 받으시니까 저도 친구 추가해야겠네. 서로 이웃 블로그에 서로 이웃도 약간 좀 등급이 있는 게요. 예. 이제 그 블로그를 보면 하루에 뭐 만 명 오는 파워 블로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네. 그게 맛집 뭐 여행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도 이제 블로그 어느 정도 이제 한 1,000명 이상 수준이 되니까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파워 블로그들한테 서로 이웃을 이렇게 네. 많이 이제 신청을 하고 네. 또 신청을 하면 한 20, 30% 정도 받아 주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들은 워낙 또 직계 효과가 높으니까 네. 저도 이제 그분들의 그 세력을 빌리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워놓으면 그 파워 블로그들한테 서로 이웃을 이렇게 자꾸 추가를 해서 본인의 이 어쨌든 노출 빈도수가 높아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블로그가 작으면 안 받아주죠. 그렇죠. 다 그냥 거절이고 또 차단당합니다. 요 아이디 딱 체크해가지고 이분은 더 이상 내 블로그에 못 오게 이제 차단해버리면 이제 아예 이제 못하게 되니까요. 그쪽 하지 마시고 저번에 저 찾아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딱
그래서 이분이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저를 그때 한번 찾아오셔갖고 자기가 뭘 배워야 되냐고. 아, 그러니까 저 정상인님 네, 찾아. 내가 이분 네, 처음에는 인상을 보니까 영업이 망할 쌍인데 영업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블로그를 딱 보여주는데 이건 너무 쇼킹한 거야. 나도 못하는 걸 해. 하고 그래서 보험료 사이즈 아유 그날 이렇게 얘기해서 하산하시라고. 나한테 배울 거 없고 다 집어치우고 뭘 내가 가르칩니까. 내가 오히려 배워야 할 텐데 유튜브를 터트리시라고. 진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이미 있어. 있어요. 그리고 왜 유튜브를 그 박예사님 하셔야 돼?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 같은 거예요. 왜 유튜브를 하셔야 될까요? 하겠다고 마음은 여러 번 먹었는데 아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남 도우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유 회사님이 그 컨텐츠를 이 김혁 박사님이 같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뭐 신문하는 것 같아? 이 얼굴도 성공할 수 있다. 진짜 이건 대박이야.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야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업의 신방송 나온 사람 중에 못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아 이건 뭐 아 왜 그래? 아니 근데 이분 얼굴 뭐 아저씨 같잖아. 그리고 왜냐면 진짜 무슨 아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의 고수라는 느낌 안 받아요 전혀. 네. 복장도 그렇고 왜냐면 네. 여기 솔직히 영업의 신 방송 나온 사람 중에서 외계인급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맞아요. 맞잖아요. 다 네.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코리아들 막 그 뭐 뭐 3W 천주지 모닝이라고 막 삐까번쩍하고 막 명품에 막 떡칠하고 나오는데 네. 동네 아저씨잖아 아무리 봐도. 제가 고객들 한 3년 반 동안 네. 양복을 안 입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러고 만나세요 그냥? 이러고 사풀하게 만나는데 그냥 이런 분은 탑골공원에 앉아있으면 그냥 누가 독 적선을 해줘요. 밥값이 없으시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인격모독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아니, 이런 딱 분이 진정성과 정성 스킬이 판치고 난리지가 판치는 이 영업의 세계에서 오늘 진정성과 꾸준함만으로도 나이는 내가 또 먹었고 나이도 사실 50대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 왜냐면 지금 요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직장들 뭐 실직하시거나 폐업해갖고 나이 50대 초중반 분들 진짜 이 세일즈업계 많이 뛰어들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등불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거절에 대한 뭐 이렇게 지인한테 거절당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네. 그런 거는 없으시죠 이제 뭐. 뭐 SNS상에 본인한테 봄을 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네. 상처도 덜 받고 네. 자존감도 네. 지키시면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언택트가 답일 수도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50한 중반 되신 분이 영업은 진짜 절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20, 30대처럼 막 빡시게 막 빌딩타기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박예사님이 네. 진짜 이런 상다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 표현을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 저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런 이미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영업을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영업할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 처음 뵀을 때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딱 뵀을 때 진짜 영업 냄새가 안 나.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저 분은 정말 진정성 그냥 진정성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오히려 넥타이를 안 매시는 게 그게 이제 네. 좋게 봐주신 거고요. 진짜 처음에 진짜 안 좋게 많이 보셨어요. 어떻게 영업을 하세요? 복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영업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다 무슨 막 프로필에 막 정장 입고 막 이런 네. 건 있는데 일단 그 옷값을 안 뛰시면 뭐 그러니까, 좋은 차 타실 필요도 없고 보통 네. 보면 다 썩은 차요 그냥 차도 그냥 카니발 오래된 거 그러니까 아니 굳이 뭐 좋은 차 타고 뭐 네. 내가 뭔가 이런데 펌내치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짜 허례허식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편한 걸 고객들한테 많이 맞추지는 않습니다. 성격상 이렇게 겸손하려고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옷을 사고 이런 게 돈을 아예 관심이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복을 이렇게 가끔씩 뭐 장례식이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복을 입으면 그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양복을 입고 가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오니까 이제 구두를 신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출근할 때는 크록스를 신습니다. 와 대박이다. 강남 대로에서 크록스 신고 출근을 이제 뚫레뚫레. IT 업계 그냥 편안한 IT 업계 무슨 뭐 그냥 얼마 비교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맨날 술 먹어대. 맨날 약 정장 입고 다녀. 그 형은 맨날 힘든 영업이지 오히려 편하신 영업이지. 제가 그냥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 처음 만나면.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원래 영업사원은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객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뭐 실질이 중요하죠.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 제한테 이제 계약을 하시고 좋아서 친구 누구 계속 소개해 주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예. 저를 만나면 일단은 이제 뭐 월마트 그래서 에브리데이 로프라이스라고 항상 낮은 가격, 즉 항상 낮은 가격을 말씀해 주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회사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한 단계 높게 이렇게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선택지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주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낮은 가격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그걸 하는 거고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더 높은 회사로 이렇게 해서. 완전 역전적으로. 저는 항상 그리고 저는 또 보험료도 높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높이려고 그러면 유지율도 있고 또 고객님 지금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 정도는 좀 물리다. 그래서 가격 대신 더 보험료를 낮추는 낮춰서 영업을.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 그 화재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도 되게 많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10만 원 넘어가면 아주 고액입니다. 근데 그걸 모아서 그 금액이 그 정도라니 얼마나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든든한 자기의 어떤 기반을 만드신 거죠. 그게 누적되어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대목에서 반성하네요. 저는 맨날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아라 고마진을 주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야 오늘도 저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SNS에 딱 맞는 그 포지셔닝과 컨셉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기 정사영 님이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전혀 사과 아니고 그게 진실입니다. 예, 그렇게 예, 저도 인지를 다 하고 있고. 방송 사과 아니에요. 네. 진심을 담아서. 왜냐면 네. 근데 유튜브를 하셔야 돼. 근데 박병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끝나고 한번 저랑 대화를 좀 나눠서 한번 대화를 나눠서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을 좀 해서 오늘 못 다한 얘기를 이거는요. 한두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노하우 천 몇백 거의 글, 이 삶, 그리고 SNS는 이게 쭉 풀어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해봐서 못다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셨고 충분히 이제 즐기셔도 되는데 이제 습관이 돼서 꾸준히 글을 올리시는 거 이게 뭐 계속 갈 것 같은데 앞으로의 뭐 오히려 박 이사님은 다른 설계사보다 더 연세 드셔도 더 그러게요. 뭐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는 제가 아들이 세 명이거든요. 예, 예. 그 중에 한 명은 실킬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고 이제 제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아드님한테 이거 물려주는. 네네.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 만 명 정도만 채워서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네 아들을 가능해요.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몇 달 전에 강의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했냐면. 대면 영업으로는 맥시멈이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면 대한민국 보험업계에서 이 보험업계나 어느 영업이든지 자동차 영업은 대면으로 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객 수가 5천을 돌파를 못하더라고요. 관리를 못하죠. 근데 SNS는 그게 가능해지거든. 언택트기 때문에. 그게 만 명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해주시네. 대한민국 기네스를 한번. 기네스까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보험이 제가 드린 노력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고객들이 막 이제 문의를 하면 예, 예. 그거에 빠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저는 33개 보험회사 상품 설계를 제가 다 하거든요. 네. 제가 다 하고 매니저한테 맡길 때는 제가 만들어놓은 폼을 가지고 이제 심사 승인을 받으라고 던져주는 거죠. 어떻게 설계하라고 맡기진 않습니다. 제가 다 하거든요. 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 두 개를 놓고 마우스 두 개를 잡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해서 빠르게 주고 네. 이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제가 다시 뭐 언제 하실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던지고 그 사람이 고객을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만났을 때 하나의 상품으로 계약을 하고 몇 개를 들고 가는데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팔 수 있는 상품들에 나열해서 뭐 니즈 환기 제가 이제 그 얘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기 와서 이제 강사님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이 고수 원성현님, 네, 그분도 그렇고 또 한 명 더 최상원 네. 네.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FM의 어떤 뭐 어프로치 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니즈 관계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만나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요. 오늘 요거 하셨는데 요것도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오케이 하면 그때는 다 이제 모바일로 왜냐면 한 번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 없이 예, 굳이 만날 필요 없이 다 모바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도 계약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즈 환기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 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것도 이제 이대로 대를 이어서 해보시겠다라는 그런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이게
기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제2의 제3의 또 박병리 이사님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게 또 보니까 다 오픈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 사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출연 요청했을 때 거절하실까 걱정했어요. 왜냐면 원래 그런 좀 특이한 이쪽 사실 이쪽이 되게 특수한 쪽에 가까운데 왜냐면 노멀한 영혼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원래 저 노하우가 있으니까 남한테 막 밝히는 걸 원래 별로 꺼려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그냥 흔쾌하게 그냥 나와주시고 예.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2차, 3차의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서 또 저희가 한번 제공하고요. 또 우리 박근희 이사님이 직접 유튜브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못한 얘기 다음에 또 블로그나 블로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공 선구자의 알뜰보 예. 선구자의 알뜰보 꼭 검색하셔서 그걸 구독하시고 이웃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